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미애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일 해피투게더 시즌4 측에서는 정미애 씨를 포함한 내일은 미스트롯 출연자들이 이번 주 녹화에 참여한다. 녹화분은 26일날 방송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랜만에 토크쇼에서 재회한 만큼 내일은 미스트롯 출연, 전국투어 콘서트 등에 얽힌 귀화를 공개한다고 전하면서 기대감을 자아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미애 씨가 예능에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21일 강원도가 문화가 숨쉬는 평화지역을 조성하고 장병들을 위한 문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해온 DMZ 평화이음 토요 콘서트에 미스트롯 정미애씨 그리고 그 밖에 YB, 에일리, 공원소녀, 조정민씨 등 많은 인기 가수들이 출연을 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토요 콘서트는 평화지역 상설 문화 공연인 토요 콘서트의 올해 양구 공연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마다 K-POP과 성인가요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진행이 되었으며 이날 공연을 끝으로 올해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고 하는데요. 올해의 마무리 무대에서 정미애씨가 쓴다고 하니까 굉장히 뜻깊을 것 같습니다. 이에 박근배 양구군 문화관광과장은 올해의 마지막 공연인 만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미애씨는 오는 22일 대구 엑스코와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미스트롯 전국투어 콘서트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특히 대구에서 열리는 미스트롯 청춘 콘서트에는 김수희씨가 게스트로 출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남은 공연도 무사히 잘 마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은 미스트롯에서 각각 진, 선, 미를 차지한 송가인씨, 정미애씨, 홍자씨가 오는 29일에는 서울 논현동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리는 디너 콘서트에 참여를 합니다. 올해 콘서트 일정이 정말 빡빡하게 많이 있는데요. 남은 공연도 무사히 잘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정미애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